데뷔 11년 차에 베테랑 웹툰 작가고요. 이말년 시리즈, 이말년 서유기로 마니아층을 형성하면서 비범한 상상력으로 젊은 층에서 아주 독보적인 인기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수석으로 입학을 한 미술 천재입니다. 수석이라니. 수석 입학이면 학교에서 혜택도 있는데, 그죠? 3년 장학금. 아, 네. 근데 이제 한 학기마다 3.3이 넘어야지 그 다음 학기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네네. 6학기 중에 3학기 탔어요. 3학기. 슬픈 게 열심히 안 해서 못 받은 거면 괜찮은데 시간이 없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 그 조민 작가 얘기로는 이말년 작가의 첫인상이 상당히 뻔뻔하더라. 예. 네. 첫인상이 맞았어요, 그리고. 아, 맞아요. 아, 뻔뻔한 사람이니까? 네, 뻔뻔한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오. 근데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뭐 한번, 그냥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고 이제 끊었죠. 그 바로 다음 주에 놀러 오더라고요. 인사성 멘트. 놀러 오래며. 아니, 보통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예, 예. 먹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기안84하고 같이 왔어요. 어머, 어머. 네, 둘이 일주일 만에 왔는데 둘 다 양말을 안 신고 왔어요.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저희 신혼집이었거든요. 아, 맨발로. 아, 그럼 저 마루에 막 발바닥 찍혔겠는데, 그죠?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약간 쩍쩍 소리 나잖아요. 붙으니까 맨발로 네, 와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저희 집을 이제 털고 가셨죠. 두 분이. 그럼 기안84는 저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온 거네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먹을 거 있다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 사람은 처음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네. 식솔로 데리고 온 거네요. 네, 그렇죠. 조선시대 때 이제 잔치집이 말을 벌어지는데 이제 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각설이들이 아무나 데리고 가거든요. 배고는 친구도 데리고 가거든요. 이런 느낌. 기안84와의 만남은 또 그렇게. 그냥 네. 힘들었었어요, 좀. 왜요, 왜요? 아니, 그 만화도 이제 그 막 시작할 때고.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을 때라 제가 데리고 가서 매겼어요. 예. 처음 가는 집이었는데. 예.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잘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려야죠. 그죠? 그럼요. 세 분 중에 누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립니까?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게 예. 저희 세 명이 웹툰 쪽에서 최하위 3인방이거든요. 아, 그걸요? 네. 근데 최하위는 김풍 작가님이에요. 야, 야, 무슨 소리야! 최하위는 네. 김풍 작가님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아, 그런 거예요? 야! 못 견디고 결국 스토리를 바꿨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아니야. 그림을 결국 못 봤죠. 그러면 우리 세 분 한번 그려보고 해서 저희가 한번 보죠. 그림을 이 자리에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게끔. 최하위 뽑기. 제가 그릴 사람을 일단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떤 셰프 하시겠습니까? 저 정호영 셰프입니다. 정호영 셰프를 그리겠다. 예. 그럼 저도 김풍 작가 비교할 수 있게 정호영 셰프. 아, 주. 타겟으로 주. 저도 정호영 아, 비교되기 쉽겠습니다. 야, 완전 비교되기 쉽겠다. 진검승부, 진검승부. 제가 갈까요? 아, 이쪽 와서 가서 그림이. 네네. 박해학부 같아. 진검승부다. 아니, 너무 웃긴 게. 괜찮으시겠어요? 야, 좋아. 아니, 너무 웃긴 게. 보는 눈이 똑같은 거잖아요. 정호영 씨는 왜 골랐어요? 너무 캐릭터 하기 좋은 얼굴이거든. 만화 주인공처럼. 만화 주인공처럼. 야, 만찐남 아니야? 만화 주인공 캐릭터야. 만찐남. 이런 분이 만찐남이지. 만찐남이래. 맞아. 배우들만 만찐남인가? 뭐야. 야, 이분들 눈빛 봐요, 눈빛 봐요. 야, 이분들 눈빛 봐요, 눈빛 봐요. 아, 눈빛 봐. 자, 과연 만찐남 정호영을 가장 멋지게 그려주실 웹툰 작가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3분 그림 대결을 시작합니다. 3분 스타트! 3분 눈부터 그리고 있는 주호민. 아, 역시 이말년 작가도 눈부터 그립니다. 예. 아, 눈부터 시작하네요. 야, 이게 요리를 치면 반주가 하고 있는 거죠? 아, 속도는 이말년 작가가 제일 빠릅니다. 이말년 작가는 코하고 입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아, 주호민 작가는 닮았어. 닮았어. 야, 비슷하다. 예, 자, 이말년 작가. 아, 오, 자, 김풍 작가가 가장 느려요, 지금. 김풍 작가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 1분 반! 지났어요! 자, 1분 반! 1분 반 되고 있다. 반 정도 지났습니다. 반 정도 지났습니다. 야, 김풍 작가가 너무. 예, 예, 예. 김풍 퀴즈들에게 이기려고 너무 공을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닌가. 자, 아, 주호민 작가가 가장 먼저 끝낼 것 같은데요. 끝나실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자, 주호민 끝났습니다. 주호민 작가 끝났습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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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쳐야 돼, 총. 끝난 사람? 늘로 끝났고요. 총이 끝났고. 자, 두 분 중에 먼저 끝나신 분은 종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말년, 이말년, 이말년. 자, 그리고 김포 끝났습니다. 자, 20여 초가 남았습니다. 20여 초가 남은 상황에서 3분 그림 대결이 끝났습니다. 아, 재밌네요. 자, 가장 먼저 종을 치신 주호민 작가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민 작가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예 보여주세요. 아예 잘 봤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그림인지 어떤 식으로 그린 건지. 제가 그 평소에 정호영 셰프님이 웃으실 때 입 모양이 너무 귀엽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살렸고요. 그리고 제가 해산물들. 어머 어머. 아 우리 저 정호영 셰프의 뒤에는 이런 그림들이. 아 시간이 남아서 그렸어요. 총합 있고 새우 있고 생선 있고. 아니 그리고 또 이름을 썼네잖아요. 약간 입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입 모양 때문에 그린 거라는데 지금. 입 모양 때문에 그린 거라는데 지금. 입 모양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랬다는데 본인은 별로예요? 약간 햄스터처럼 나온 것 같아요. 햄스터. 일단 뭐 아직 나머지 그림이 있으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이게 양반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양반이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말년 작가입니다. 보여주세요! 야 이말년 작가. 야 이말년 작가의 그림입니다. 보여주세요! 야 이말년 작가. 야 이말년 작가의 그림입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정호영 셰프님이 눈이 좀 동그라세요. 그래서 아 좀 보거와 캐릭터를 좀 연결을 해서 보거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보거가 귀엽다. 컨셉. 약간 현실성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김 작가 보여주세요. 와. 야 이거 뭐죠? 지옥에서 만날 법한. 지옥에서 온 초밥달인. 네네. 야, 그림이 쓰다. 저기 만약에 벽에다 붙여놓으면 꿈속에 나타날까봐 무섭다. 예. 살다. 눈동자는 왜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살아날까봐, 맞죠? 눈동자. 활용 점정이야, 활용 점정. 저도 건너서 못 그리겠어요, 눈동자. 마음의 모습. 저 정호영 셰프가 늘 밝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을 것이다. 화가 난 얼굴을 본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 가려서 하셔야 돼요. 지금 화나셨어요. 보죠.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진짜 양반이죠? 그렇지. 예. 그거에 집중을 좀 해. 세 분 동시에 들어주시고, 이제. 정호영이 선택한 베트남 누굽니까? 아, 제발. 일단 김풍은 아니고요. 김풍 아니야. 김풍 내려놓으세요. 김풍 탈락. 제가 선택한 웹툰 왕은 이말년 작가님. 이말년 작가님. 자, 그럼 지금부터 이말년 작가의 냉장고를 살펴볼 텐데요. 인터넷 방송 대세입니다. 그렇죠. 44만 구독자. 네. 먹방류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11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 밥은 먹고 해야 되잖아요. 아, 점심시간이 걸리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깨작거리면서 먹고 밥맛 떨어지게 먹고 좀.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에 내 앞에서 먹어서 한 대 때렸다. 이제 그게 이제 막 도배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 보통의 먹방 스타일이랑 좀 다른 거네요. 네. 먹기 싫은 충동.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배고파 죽겠다 할 때 같이 보면서 좀 식욕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얼마나 맛없게 먹길래. 동영상 올리는 이제 사이트에다는 다이어트 먹방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올려요. 그래서 라면이 먹고 싶다 하면 제 라면 먹는 걸 보면 입맛이 떨어져서 그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어머나. 약간 복 없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진짜 복 떨어지게 먹어요.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맛있어. 요거. 아니,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드셨습니까? 이말년 작가님 어머니께서, 친어머니께서 네. 얘한테는 맛있는 걸 해주기가 싫다고 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 원래 워딩 그대로는 초식이한테 뭐 해주기가 싫다고.
원래는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여기 출연을 좀 꺼려했다고. 네.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셰프님들한테도 실례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실례고. 그러면 저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먹을 때 인상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맛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고 맛을 이제 느끼는 과정. 성분 분석, 맛 분석. 무슨 맛이지? 이런. 한번 드시는 걸 좀 봐야 되겠네. 그래도 예. 방송 중에 말하니까 그래도 낫네요. 사석에서 말하면 벌레 보듯이 봐요. 이만현 작가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비슷하네요. 이 집도 혹시 뭐 장모님이 이렇게 조금 많이 좀 도와주십니까? 장모님도 해주시고 예. 저희 그 어머니도 좀 해주시고. 어머님도. 예. 첫 번째 칼은 역시 장류가 있습니다. 장류 지금 고추장. 보니까 된장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고추장보다는 된장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네. 막 찾아다니면서 막 오 된장찌개다. 막 이렇게 먹는데 막 이렇게 먹진 않아요.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만약에 일하다가 오늘 뭐 먹지? 뭐 먹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가 좋은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청소가 쉬워요. 저희가 유일하게 일주일 중에 햄버거 먹는 날이 작업실 가는 날이에요. 아, 그거 햄버거 주니까. 왜냐면 햄버거를 먹을 일이 잘 없거든요. 요새는 뭐 워낙 저 배달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네. 다 배달 오는데. 그럼 이제 밑반찬 따로 뜯어야 되고 다 이거 따로 뜯어야 되고. 아, 귀찮아서 그러나. 네. 그래서 제일 싫은 게 이제 이 두 분 제 작업실 놀러 와서 햄버거 말고 다른 거 시킬 때. 저번에 간도 크게 김치찜을 시키더라고요. 김치찜? 아, 누가 치우라고. 아니, 먹는 즐거움이 진짜 좋은데요. 그러니까. 셰프님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 예. 그래도 내가 먹었던 한식 중에. 네. 요런 건 괜찮았다. 저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 간편하고. 소스가 안 질려요. 매운 소스라.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저 떡볶이가 있네. 보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떡볶이 한번 하자고. 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군요.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녁으로 떡볶이 먹는데. 아, 이거죠, 장조림? 아, 장조림 이거 수영이랑 이제 경쟁하죠. 경쟁 음식. 없어서 못 먹죠. 예. 없어서 못 먹는 거. 장조림을 이제 많이 먹으면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경쟁하면서 먹죠. 아, 빨리 먹으려고? 예. 원래 좀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딸인데? 예. 그러니까 소영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 이렇게 늦게 먹고 깨작거리면 네가 먹을 몫이 없어진다. 교육이죠. 보통 이제 누가 누굴 갈지. 예, 아빠 보고 배운 거였을 텐데. 현장 교육, 현장 교육. 예, 현장 교육. 현장 교육. 야, 진짜 실전 교육이네요. 네. 근데. 네. 제 집 장조림 하나 먹어봤거든요. 네. 무지 맛있습니다. 네. 와, 장조림 경쟁력 있네. 주력이에요, 주력. 지금 이게 주력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네네,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드시고 맛없으면 어떤 건지 우리가 표현을 알 수 있잖아요. 이말년 작가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뭐야, 이분 저렇게 보이면서. 아, 이런 표정이구나. 엄지 하지 마! 이상하잖아. 죄송한데 뭐 빨아 드세요? 장조림은? 아, 진짜 멋있다. 장조림 맛있네요. 아니, 평소에도 이 정도예요? 네. 아니면 약간 방송이라 오늘... 약간 웃는 거예요? 진짜 저래요. 아, 제가 좀 네.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맛있게 먹어보세요. 야, 이거 장조림은 진짜. 야, 아니 분이 잘하시네. 식사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맛있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맛있어. 내가 보니까 맛있는 걸 아시는 분이야. 장조림 맛이 표정이구나. 맛있죠, 그러니까 맛있죠. 표정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주력, 주력. 맛있다, 맛있다. 전형적인 맛있는 딱 장조림. 그러니까지 밥 비벼 먹을 수 있는.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네요. 와, 한식 밑반찬 이 정도로 하시는 분이면 네. 요리 실력이 대단하죠. 배우 있으신 분입니다. 자, 아, 김치가 한 통 있습니다. 아, 요번에 장모님 해주셨나봐요. 장모님이. 거의 안 먹었는데? 배추김치인데? 김치를 바로는 잘 안 먹고요. 2차 가공하면 먹어요. 2차 가공이라는 얘기는 김치찜. 아. 이 김치를 재료로 해서 뭐 김치찜, 김치찌개. 아, 생김치는 안 드시고? 잘 안 먹어요. 보쌈 김치는 또 먹어요. 아, 그건 뭐죠? 군대 있을 때는 먹어요. 군대에서 먹죠. 손나니까. 네, 그래서 딱 내 입 정도 갖다 놔요. 내 입?
너무 정 없으니까 두 입은 너무 티나니까 네 입 정도. 근데 이제 슬픈 게 병장돼서도 그 권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김치를 또 내장을 또 가져가야 돼. 그때 이제 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네. 김치 못 먹는 분대장이 있으면 예, 예. 부끄러울까 봐. 그럼 옆 분대장이나 도발 들어오거든요. 어, 도발 들어오죠. 이제 김치에 사연이 있거나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이제 그런 정도 아니면 내가 저 즐겨 먹지 않을까. 쉽게 젓가락에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조금 짜증나는데 지금. 이럴까 봐 제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럴까 봐. 아, 드러난 스타일이시네. 옆에 간장게장도 있습니다. 아우, 한통 있다. 아, 이거 장모님이 하신 건데. 이거 좋아하세요? 어, 좋아합니다. 아, 간장게장? 그래요? 예. 네. 간장게장. 어른님 맛인데 정말. 아, 약간 좀 비리지 않습니까? 그 비린 게 맛있어요. 네? 가다에 그걸 흡수하는 느낌. 구름. 아, 초딩 입맛이라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일관성이 없네. 아, 제가 그,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관성이 없다. 야, 오늘.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야, 그런 거 같다고. 신기하다. 아, 점점 볼수록 병맛입니다. 미스테리하네요, 저. 이건 저 미역국도 들어있네, 이쪽에. 미역, 예, 예. 미역국 좋아하십니까? 미역국을 국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근데 국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데 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저거를 먹는 거는 좋은데. 이걸 먹고 여기도 신경 쓰고 이제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좀 아, 귀차니즘이 아니야. 한 그릇에 하나 띵 올라오는 거. 아니 지금 화나셨는데요? 아니, 아니에요. 화나신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아, 해산물 나옵니다. 해산물. 연어도 나왔어요. 연어. 오징어하고 여기 새우. 아, 새우가 많습니다. 아, 삼겹살 있네. 아, 양념 소불고기. 곧잘 먹습니다. 오. 해산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육류를 좋아하세요? 닭을 좋아해요. 닭을 좋아한다고? 네. 저희가 닭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해산물을 좋아하느냐, 육류 고기를 좋아하느냐. 고기를 좋아하느냐. 아. 닭, 돼지, 소, 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만. 세 가지. 보통 좋아하는 게 이제 떡볶이. 네. 떡볶이 다시 먹어. 그만 얘기해. 그 초딩 입맛. 그 떡볶이면 초딩 입맛으로 가야 되는데.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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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부대찌개. 네. 회. 이야,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떡볶이, 부대찌개, 회. 야,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가진 돈 있어? 사 먹어라. 우리 안 되겠어. 이제 우리, 셰프님도 지금 표정이. 뷔페도 보내자. 아, 예, 뷔페 가면, 네. 아, 곧잘 먹습니다. 좀, 자, 실온재료 한번 볼까요? 그 정도 실온재료, 불 면인데 네. 근데 저 맛은 좋은데 너무 맵더라고요. 저 맛이 좀 줄은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매운 거를 생각보다는 잘 드신다는 건데? 막 아까 고통스러워하면서 먹어요. 막. 그러니까 몸에는 안 봤는데 다음날 뭐 아침에 약속 있으면 저녁에 먹잖아요? 그러면 기상 바로. 알림 역할도 되죠. 알람. 알림 역할. 딱 10시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 신호 오니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예 아무튼 셰프님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네요. 스탭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아, 냉장고 주인 중에 제일 까다롭고 정말 정리해드리기가 어려운 정말 4차원의 예, 아, 우리 냉장고 주인이었습니다.